궁금한 게 진주바 2단계라고 나오네요. 아니 그런 건 안 나와. 그냥 맞아 보니까 진주바 2단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. 1357떠요. 1357. 여기서 지금 풀장 상태일 때는 1357, 1362. 진허영. 아, 진주박. 아, 뭐, 딜이 왜 계속 박혀? 야, 걸렸어요. 걸렸어요, 지금. 번개가. 6300. 그렇네. 데미지가 6300 들어오네. 풀장인데 6300 들어왔죠. 6300 풀장일 때 1360에서 지금 저항이 379 진주박일 때 6300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 템을 바꿔서 와볼게요. 템을 바꿨는데 이제 받는 데미지가 줄어들면은 자 이렇게 최상급 마저 정량 25% 넣었고요. 그리고 얘 템을 자 아까 한 것처럼 마저 300. 그러면 지금 300에다가 저항이 300, 아니 429에요. 자, 주먹 여기다 세웠어. 1300 떴지. 1300 떠. 풀저항이가 1300 뜨네. 진주방 맞았을 때 1360이 뜬다. 자, 다시. 자, 누나 한 번 더. 한 번 더. 아 맞아, 진주방 맞았다. 진주방 맞았다. 1670. 1670. 잠깐, 1670이라고? 그렇네. 1660이네.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을 좀 깎아봅시다. 태갑 꼈어요. 그러면 저항이 20이 줄어들었죠. 그러면은 409에요. 409 맞았을 때 데미지를 한번 봅시다. 자, 진주방 걸렸고요. 3500. 한 번 더. 딜이 왜 두 번 들어오냐? 3500. 3500 들어왔죠, 지금 데미지가. 그러면은 저항을 조금 더 낮춰볼게요. 404. 404 맞고 한번 두드려 봐볼게요. 5000 뜬다고? 5300 뜨네? 5300. 우와, 딜 차이 어마무시한데? 2단계 주박이 근데 맞나보다. 그렇네요. 보스 몹은 2단계 주박을 쓰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. 풀저항 맞추고 데미지 실험을 한 번만 더 해보자. 풀저항이 얼만지.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풀저항이 몇인지 지금 저항 300에다가 현무부 포함하면은 449입니다. 와 개높아. 그러면은 449에서 진주박을 맞았을 때 데미지가 몇이 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무부 나왔고요. 여기서 스킬을 맞으면 1358. 풀저항이다. 1358. 네, 풀저항이에요. 풀저항입니다. 오케이, 풀저항 확인. 역계산을 그럼 한번 해봅시다. 449에서 곱하기 0.6을 하면은 369. 40% 깎는 거네. 40% 깎는 건가 봐. 429 곱하기 0.6을 하면은 257. 풀정이 안 나와. 그런데 449면은 풀정이 나온다. 40%를 깎는 거네, 이거는 2단계. 간단하네. 오케이. QED 증명 종료! 좋아요. 아주 뿌듯해요.